이제 봄이 오고 바깥으로 걸어 다녀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걸으려다가 주위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잘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안녕하세요. 네. 건강 걷기 지도사 주영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네. 그 상로병사 시크릿인 걸 아시죠? 그렇게 말해요. 비밀을. 네. 비밀 아닌 비밀, 우리 많이 나누어야 되지만 비밀. 네. 그 비밀을 많이 네. 많이 네.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짝 공개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느티나무 쉼터라서 네. 제가 네, 공개합니다. 네. 사실 저희 시니어들은 귀에 제일 들어오는 게 건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공부라기보다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마음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몸과 마음은 하나죠. 하나인데 네.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네.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귀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면 신나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걷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걷기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냥 무조건 열심히 걷기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아, 네.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요즘 걷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연예인들서부터 해가지고 네. 네, 남녀노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면 내가 많이 걸으면 몇 킬로를 걷느냐, 몇 보를 걷느냐가 운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걷기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걷는데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아니, 무슨 걷기를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네. 네. 많이 걸었더니 막 숨도 차고, 그죠? 발바닥도 아프고. 그렇죠. 발바닥도 아프고.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더 안 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들 걷고 왔는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아이고, 그 자료를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잘 걷는 건가? 아, 네. 아,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저거 제가 목각 인형을 제가 찍은 건데요. 네. 자, 평소에 걸으시는 분들의 그 자세를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숙이고 걷는 분은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네네. 이렇게 제끼고 걷는 사람은 젊은 친구들이 많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걷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선생님. 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첫 번째 사진처럼 걸을 그렇구나.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처럼 걸을 수 있어서 아. 보통 생각할 때 저런 걸음만 보면 아 노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 네. 그러네. 누구든 저렇게 걸을 맞아. 수 있다는 거를 보시고 네. 또 하나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저거는요. 제가 눈이 이쪽, 온 날 네. 네. 이쪽 사람은 이렇게 발이 커? 네. 길어? 네. 제가 살짝 찍었어요. 앞에 걸어가시는 분 아유. 뒤에서 아, 근데, 너무 아이디어하시네. 눈 온 날은 자기 발자국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면 참 좋을 그러네. 것 같아요. 아, 빨리 놀았으면 좋겠다. 네. 한번 걸어보게. 걸은 다음에 돌아서서 한번 찍어보시면 아, 나의 보행습관이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저게 잘못된 거라니까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 네, 첫 번째 사진은 보면 발을 끌고 걸어요. 일명 찍찍이 걸음이라고 하죠. 찍찍이 걸음? 네, 찍찍이 걸음 찍찍이 이렇게 걷는 네, 네. 걸음 오. 그래서 저 찍찍이 걸음이라고 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모르기도 하지만 이제 이
그 근육들이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런 현상이 이렇게 들기가 어려운가? 네,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떨까요, 팔자걸음 선생님?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팔자걸음이에요. 양방걸음. 그렇죠. 옛날에 애하고 걷던 딱그 네. 걸음이죠. 자, 그 걸음을 보시면 제가 보면요. 앞꿈치에 힘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앞꿈치에. 네네. 일반인들이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저기 앞꿈치에 굉장한 많은 힘이 실려 있어요. 재미있는 건 네. 저분을 제가 자꾸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이 뭐라 그러세요? 사진을 아세요, 본인이? 전혀 몰라요, 선생님. 저 사진을 찍고 지금 저 보행이 선생님 보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는 똑바로 걸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저도 저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찍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도 보시면 네. 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자 걸음을 걷는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뒤꿈치 바깥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자, 뒤꿈치 바깥쪽에 힘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신발을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네. 그쪽이 닳았겠네. 그렇죠. 저분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어머, 그럼 신발. 저도 제 발, 신발 바닥을 보면 알수 있겠네요. 네. 저는 잘 걷는 건 맞죠? 아, 선생님도 약간은 네, 바깥쪽으로 힘이 어떡하면 실려 좋아? 있다는 거. 열심히 알아둬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지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선생님. 네. 저분들은 저렇게 잘못 걸으면서 본인들이 몰라.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뭔지 잘 걷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다음 알려면 자료. 어떻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알수 있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네. 선생님?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걷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걷기 전에 하는 행위가 뭐가 아니, 있죠? 걸을 건데 눕기, 앉기, 서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워있죠. 네. 자, 누워있는 행위. 그 다음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앉는 행위.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행위. 네. 그러고 걸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눕기, 앉기, 서기를 걷기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 생각 안 아니, 하죠. 저도 네. 오늘 공부를 하면서 네. 이 걷기, 잘 걷는 거, 뭐 자세가 어떻고, 약간 땀을 흘려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네, 맞아요. 이게 뭐 눕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은? 근데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네.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지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가시다 주저앉으셨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한참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나이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네. 근데 선생님의 이 말씀은 너무 신선하게 들리네요, 진짜.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게 낙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세들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내가 점검해 봤느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첨언을 한다면 전잘뭐 눕기하고 앉기 사이에 잘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잘 일어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필요하죠. 다치셨으니까. 왜냐하면 그 일어날 때도 이제 팔을 누르면서 힘을 온 팔에 집중을 하면서 일어나서 팔목이 또 상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시면 자신의 보행 습관을 확인해 본 적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혹시 선생님 보행 습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몰라요. 잘 걷는 줄만 알고 그쵸.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잘 걷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기에서 걸음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걸어왔잖아요. 50년 이상, 60년 이상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걷기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 생각은 나요. 옛날에 아주 네. 어렸을 때죠. 네. 제가 이렇게 걸으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목은 앞으로 이렇게 하고 걷느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그리고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굳어 있을 그렇죠. 아유, 상상이 되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네. 어떤 이제 분들을 보면 네. 아우 난 여기가 너무 결려 그죠? 네. 결린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등도 결리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바로 경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몸이 우리 몸은 부드럽고 네, 네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몸으로 내가 걷게 되면 우리 몸에는 또 다른 데미지를 줄 수가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체의 균형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잖아요. 젊었을 때 하이힐 신고 백 메고 멋부리고 다녔죠. 네. 네. 이 어깨가 가방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어깨가 올라갔죠. 그죠. 어깨 올라갔죠. 그러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30년, 40년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가 잘 안 되니까 가방이 흘러내려. 그쵸.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크로스로. 네.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로스로 그래도. 하는 거야. 아이, 뭐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편하게 제 일이야, 그러고. 네. 그리고 저희들 여포 신발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포 신발? 네. 여자이기를 포기한 신발. 아, 그게 여포 신발이에요? 그거를 어느 시점부터 친구들이 모이면 다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운동화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신발이에요, 선생님. 네. 그 참 슬프지만 네. 인정해야 될 사항이네요. 네, 네.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렇다면 눕는 거는 여기서 좀 하기가 그렇고. 네. 그렇다면 앉는 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다르게 앉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네. 좀 저희들에게 네. 아주 구구절절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비밀을 나눠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자료를 제가 준비한 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의자에 바로 앉긴데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 네, 네. 좌골을 확인한다. 좌골이 뭐예요? 제가 좌골을 확인하라 그러면요. 선생님, 그럼 우골도 있어요? 그러게. 네, 이게 이제 좌골 왼좌자로 보시죠. 그죠? 아, 자, 저거는 앉은 좌구나. 네, 앉은 좌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네. 네, 좌골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셔야 되고 네, 발끝은 정면을 향해서 나란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무릎이 넓적다리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척추의 만곡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척추를 보시면 네, 곡선. 척추를 한번 보시면 네. 척추에는 우리가 목에 들어가는 부분, 허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목에 들어가는 부분,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됐을 때 네. 목에 통증이 온다거나 거북목. 허리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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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거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척추의 만곡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네. 아, 그러고 이제 보시면 턱이 들리지 턱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턱을 들었대는데 네. 저는 턱을 이렇게 내리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턱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턱 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시다. 네. 그러면 제가 의자를 준비하고 어떻게 네. 앉는 게 바르게 앉는 건지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양경까지 해서 눈 네 개로 열심히 봐야겠네요. 네. 의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의자가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앉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자에 등을 붙이잖아요. 등을 붙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붙였는데. 네, 붙이다 보니까 선생님 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발이 뜨네요. 네, 발 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게 진짜 그렇죠? 네. 발을 이제 집어넣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드신 그 남자 어르신들 특히나
좀 이렇게 쩍벌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말하는 쩍벌. 요즘 유행하는. 그죠. 네. 이러고 앉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식탁이나 뭐 이런 데 앉을 때 아예 발을 올려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기도 하잖아요. 그쵸, 밥 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하고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고. 저도 잘 그래요. 네, 네, 많이 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든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료 다시 한번 볼게. 자료를 보는 것보다 이제 네, 볼게요. 처음에 좌골을 확인하라 그랬죠. 네, 좌골. 네, 좌골을 확인하는데 몸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이렇게 보내보면요. 네. 뭔가 의자에 닿는 뼈가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 느껴지시나요? 네. 네, 느껴지시죠? 네. 자, 이게 느껴지시면 그 부분이 좌골인데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한번 엉덩이 쪽에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뼈가, 뾰족한 뼈가 느껴져요. 그죠, 선생님? 엉덩이 지나서, 자, 항문 가까이로 좀. 저는 손 넣은 것보다 그냥이 더 잘 느껴져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넣어보면 느껴져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느껴져요. 그게 좌골인데, 우리가 앉을 때는 그 뼈에 앉아라 해서 좌골이라고 이름이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앉고요. 또 하나는 발을 바닥에 발끝부터 뒤꿈치까지 완벽하게 붙입니다. 네. 자, 바닥을? 네, 바닥에. 네. 그래야, 보세요. 발이 들렸을 때 허리에서 느끼는 피로감하고 발을 놓았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편안해지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네요. 이렇게 발을 놓았을 때 이 발이 이렇게 사선을 보면 안 되고요. 발은 그대로 전면을 유지해야 됩니다. 붙여야 돼요? 붙여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골반 넓이까지만 허용. 네, 골반 넓이까지만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 상태가 일단 편안해져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부분은 무릎과 허벅지 높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좀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이고요. 이게 혹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버스를 타시다가 바퀴 있는 부분의 의자가 굉장히 낮은 의자가 있어요. 아, 맞아. 그럼 이렇게 앉는데. 네. 그런 의자에 가면 이렇게 들게 되죠. 네.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과 골반의 높이를 봤을 때 무릎이 조금 더 허벅지보다는 넓적다리보다는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허리를 만곡을 유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의 곡선, 목의 곡선, 이 곡선을 유지하면서 척추를 좀 더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척추에서 약간 견인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자, 가슴을 활짝 펴세요. 자, 가슴을 활짝 펴면 제가 가슴을 펴고 척추를 들어 올리세요라고 했을 때 보통의 분들이 다 턱이 이렇게 나와요. 가슴을 펴다 보니까. 그죠? 가슴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면 턱이 들리게 된다고요. 이때 턱을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와요. 너무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가 정상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손을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주먹을 쥐었죠. 네.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을 위로 올리세요. 세 번째 손가락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조심해야겠네. 네. 네. 두 번째 손가락 올리세요. 네. 자, 올렸으면 이 손가락이 입술 아래에 닿게 하세요. 턱이 들린 분이에요. 제가 턱이 들린 분을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입술 밑에 닿으면 여기 엄지 뿌리 있죠. 엄지 손가락 뿌리를 쓱 가져와서 가슴뼈에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불편하다 생각이 들면 아, 내가 그동안 거북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져와서 가슴뼈에다가
손에 이 부분을 붙였을 때 내가 불편하면 아 나는 거북목이었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깨에 긴장감을 빼고 앉아 계시면 이게 바로 바른 앉기가 되는 거죠. 등을 안 붙여요? 등을 이 의자 자체가 그 우리가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온 의자다 보니까 높아요 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등을 붙이고 가다 보면 발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와서 길이를 의자 길이를 줄여서라도 붙이는 게 편하잖아요. 의자가 그렇게 낮은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 느티나무 쉼터에서는 그런 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자라면 다리 그렇다면 닿지 않는다면 붙여도 되는 붙여도 거군요. 좋죠. 대신 이 망곡은 유지하고 망곡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요즘 의자들이 이렇게 그 망곡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이 의자는 어떤 편이에요? 아 저희 의자도 뭐 아 근데 그 망곡은 사람마다 또 좀 달라서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자꾸 놓치네. 네 그렇다면 공중에다가 내가 내 망곡에 맞춰서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 그래도 그럼 허리에 긴장이 안 될까? 아 처음에는 긴장이 되는데요. 내가 이 자세가 올바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가장 편한 자세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시다 보면 많이 해야 되겠네. 네네. 저는 벌써 엉덩이는 뒤로 가 있고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겨야 된대.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 그 바르게 앉는 거 이거 언제 해결 다 하지? 네, 의자 키우고 또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르게 앉는 거 배웠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앉는 자세라면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렇죠.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르게 앉았으면 네. 이제는 바르게 서야 되겠죠. 바르게 서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바르게 서는 자료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허리 아파. 등 기대 있어. 아, 저거 보세요. 저 사진에도 있듯이. 선생님 지금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네, 앉는 자세들이. 다 내가 하는 자세들. 네, 네. 저것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통증으로 연결되는 자세들이죠. 네. 자. 이번에 바르게 서는 네. 자세가 나왔죠? 네. 양 발끝은 정면을 향한 채 두 다리를 붙인다. 네. 무릎을 펴고 척추는 망곡을 유지한 채 끌어올린다. 어허. 가슴을 펴고 어깨는 수평을 유지한다. 코의 위치를 다리 사이 이음선과 일치시킨다. 턱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목의 각도를 유지한다. 여기서 선생님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다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턱.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바르게 지금 서는 저거를 거를 제가 읽으면서 네. 보니까 그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바르게 앉아야 바르게 서는 거죠. 선생님 너무 잘 보셨어요. 바로 아유, 그거예요. 아 똑똑해. 아 참나. 네. 저기서 지금 네. 다른 거는 코의 위치를 다리 사이 이음선과 일치시킨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이제 제가 잠깐 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통의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시기를 지나서 네. 나이가 조금 되면 네.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저도 일어나서 한번 좀 쫓아서 열심히 배워보겠지. 네. 이렇게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단 말이에요. 네. 이 상태로 계속 걸으면 무릎이 계속 이 상태에서 걷다 보니까 우리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O형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게 벌어져요.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 정말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할 만큼 벌어진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걸으려면 이거부터 먼저 제자리 위치로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자, 먼저 제가 옆으로 좀 서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무릎이 살짝 굽혀지고 허리도 약간 굽어진 자세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엉덩이 뒤로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뺀 상태에서 허벅지를 붙이세요. 우리가 서서는 허벅지 붙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하면 허벅지 붙이기가 훨씬 쉬워져요. 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 힘을 이용한 그대로 일어서는 거죠. 아.
네. 그대로 일어서면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힘들어가죠? 네. 앞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O형으로 굽어져 있는 다리예요. 이것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픈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엎드려서 쭉 밀어내면서 이 다리를 허벅지를 붙이려고 애를 쓰세요. 중요한 건 허벅지를 붙이는 것과 무릎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일단 무릎과 허벅지를 붙이려고 애를 쓰고요. 그 붙인 힘을 이용해서 서는데 선생님 보시면 여기가 바로 다리 사이 이음선이거든요. 네. 이 이음선하고 코하고가 일치가 돼야 돼요. 아, 그 네. 소리구나.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선생님들 별명 중에 5분 전 선생님들 많으셨죠. 고개가 약간, 아. 그죠? 5분 전이라는 별명을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듯이 이제 고개가 넘어가거나 이렇지 않도록 다리 사이 이음선하고 코하고 일치시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가슴 확장하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네. 손가락 열고 턱 가져오는 것. 이게 됐을 때 네, 바르게 서기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른 서기를 하면 네. 엉덩이를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있다가 처진 엉덩이에서 바른 서기가 딱 되면 엉덩이가 딱 살아나죠. 네,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흐트러지는 망곡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앉기 서기가 잘 되어야 한다. 이게 된 다음에 걷기가 완성이 되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서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발만 나가면 되는? 그렇죠. 발만 나가면 걷는 건데. 네. 야. 자, 이 바르게 서기를 제가 또 본 자료를 잠깐 볼게요, 선생님. 네. 네. 여기 보면 이런 자세들 있죠. 네. 다리를 뻗고 핸드폰을 보는 자세들. 또 이제 한쪽 다리를 누군가를 기다릴 때 다리 하나를 빼고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증을 부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통증으로 연결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르게 서는 자세가 네. 되고 나면 네. 선생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바른 걷기가 이어지겠죠, 네. 그죠? 이제 네. 그 상태에서 걸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걸으면 되는데 네. 아까 말은 쉽죠. 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네. 이렇게 끓은 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팔자가 있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뒤꿈치 중앙.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앞꿈치 발가락 순서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이 발에서 뒤꿈치가 중앙에 닿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발바닥이 닿고요. 그 다음에 발끝으로 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뒤꿈치 중앙이 닿아야 되는데 아까 세 번째 그 발자국처럼 바깥쪽이 닿게 되면 발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돌게 되거든요. 그렇게 돌게 그렇겠네. 되면 네, 발바닥이 아프다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네,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네. 뒤꿈치 중앙과 발바닥과 앞꿈치, 발가락 순서로 나간다. 그 다음에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아,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꿈치 쿵쿵하면 안 되겠네. 네? 쿵쿵 이러면 그렇죠. 안 되겠어요. 쿵쿵하지 않으려면 내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따가 제가 또 자세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척추의 망곡을 유지한다. 아까 얘기했죠? 똑같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앉기가 서기고 서기가 걷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턱의 위치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10m 앞을 보는데 턱의 위치가 바르면 저절로 10m 앞을 보게 돼요. 아. 네. 그리고 가슴은 위를 향해서 넓게 펼친다. 그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팔의 가동 범위를 보폭과 속도에 따라서 조절한다. 이제 저게 이제 걷기에서 네, 저것도 중요한데요. 네.
팔의 가동 범위가 누구는 뭐 팔을 접고 걸어라, 누구는 팔을 펴고 걸어라, 접고 걸어라, 펴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폭과 속도에 따라서 접을 것인지 펼 것인지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게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자, 아까 그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발가락 네. 순서로 나간다 그랬죠? 네. 그러려면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와 발바닥과 앞꿈치를 들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무릎에 충격을 적게 줘라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발이 높아지면 놓을 때 쿵, 그죠? 놓을 때 쿵, 이렇게 되면서 충격을 주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발을 놓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앞발이 이렇게 구부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구부어지면 안 돼요? 구부어지면 내가 서기 위해서 여기선 다시 펴진다고요. 그렇겠죠. 네, 굽어지고 내 체중을 이용해서 펴다 보니까 무릎에 충격을 주는데 이것도 만약에 바른 걸음이라면 충격이 좀 덜할 수 있지만 내가 팔자 걸음으로 구운 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돌면서 얘를 펴주면 무릎에는 커다란 충격이 가하게 되죠. 그렇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보폭이 좁거나 빠를 때는 내가 팔을 접고 걷는 게 맞아요. 좁거나 빠를 때. 그렇지만 내가 보폭이, 요즘 뭐 보폭을 많이 늘려서 걸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보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넓게 간다 싶으면 팔을 최대한 뒤로 많이 치는 이렇게. 게 중요해요. 네. 선생님처럼 지금 공원에 가보면 네. 넓게 걷는다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진행을 막기 때문에 앞으로 높이 올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뒤로 많이 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먼저 걸을게요. 자, 천천히 걸을 때 팔과 다리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 자, 왔죠?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팔도 사용하고 다리도 사용하는 걷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걷기가 계속 연습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걷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선생님 조금 다르죠. 팔을 사용하니까. 그러네요. 그죠? 네. 보통의 사람들은 팔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유,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칠 게 많아갖고 시야를 네. 방해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는 내 건강을 건강의 과정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건강의 과정으로 가는지는 내가 지금 어떻게 걷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앉느냐가 중요해서 선생님한테 오늘 아주 비밀스럽게 이거를 공개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금 걷기는 조금 했잖아요. 네네. 앞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보니까 반복이 돼요. 네, 맞아요. 앉는 것도 그렇고, 네. 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 두고 몇 개만 걷는 거에 쓰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의 걷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꽤 단순한 게 아니라, 아유, 시간이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세 걸음만 잘 걸으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세 걸음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 천보, 칠천보, 만보는 그 형식으로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좀 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리면서 걷는 방법이 되겠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하루에 잘 걷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어린 반포너치도 없네요. 사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내가 걷는 습관은 내 나이하고 비례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네, 50년이면 50년 동안 습관화된 거라 그걸 돌리는 거를 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연습해서 고쳤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거울 보고 좀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분한테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좀 물어봐 달라거나 이런 그 작업을 거쳐서 사전 점검을 해야 그래야 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이거 그렇다면 더 베이스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잘 바른 게 잘 걷기 위해서는 발 건강에 대한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청했는데 결국은 우리 귀하신 선생님 한 번 더 청해야 될 것 같은 네. 좀 힘드시지만 네, 스크릿을 네.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청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외에 건물도 그 밑에 있는 집안이 탄탄해야 그죠? 건물이 안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기초는 바로 발이잖아요. 네. 저는 허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발이에요. 밑에 있는 게 발이에요. 네. 그래서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아, 네. 저 또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제 아들이 네. 키가 187이에요. 네. 아주 건장한 친구인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 네네. 지하철을 피해요. 지하철까지 아, 걸어가는 그러시구나. 게 힘들다고. 네네. 그 왜 그런지 뭐 어쨌든 그 친구 병원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네. 아직도 때로는 그렇다 그러거든요. 네. 오늘 우리 공부를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네. 바른 자세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바른 자세가 아니어서 오는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네. 그 상관관계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그 공부를 하면 바르게 걷는 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오늘 귀한 말씀 네. 몸으로 챙겨주시면서 저 따라하지 못했지만 네. 우리 연습 많이 하시고 3월에 또 우리 발 건강에 대한 거를 또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